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말 잘 좀 보내시고요. 네, 대상경제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여 합니다. 공부의 살길이고 오직 공부뿐이고요.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그 집안은 경사가 넘쳐나고요. 악한 일을 많이 하면요, 그 집안은요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하자.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표시하는 이유는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 그 다음에 커피 후원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 커피 후원, 멤버십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은 좀 성원을 더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요. 제가 오전에 올렸던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채 동향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미 증시에서는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좀 상황들을 좀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독자님께서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네, 제가 이제 고정을 시켜놨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위안화, 그 다음에 엔화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조금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쪽 중국 쪽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일본 쪽의 상황을 너무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지금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는 네, 정치하고는 거의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댓글까지 좀 달아주셔갖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꼭 보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 예, 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0년물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급 최고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요 기자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어요.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네,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지금 현재 미국의 주지사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지금 네 보면 미 주지사 선거 결과에 바이든 행정부 초비상 이게 지금 그 어디죠? 여기 보면 뉴저지 버지니아, 그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된 겁니다. 원래 버지니아가 민주당 텃밭인데 공화당이 됐어요. 자, 왜 됐을까요, 여러분들? 예. 예.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거기 있는, 네, 시민들이. 그래서 바꾸자. 왜? 지금 물가를 못 잡는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왜 그렇죠? 물가?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죠? 연준이
이따가 좀또 보시겠지만 돈을 엄청 풀었어요, 돈을.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돈 풀어서 된 거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죠. 그죠? 속도도 내고. 그 다음에 뭘또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금리 인상을 하려면, 자, 테이퍼링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한 6월까지가 지금 이제 예상 테이퍼링 끝나는 시기인데, 이거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금리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이 선교 결과, 그래서, 저 버지니아 빼앗겼고, 뉴저지 가까스로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지금 뿔났다는 얘기거든요. 물가 때문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요. 물가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기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 기사, 요거, 요 기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소위 말해서 그쪽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지금 장난이 아닌가 봐요. 예. 저 우리나라도 물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쪽에 정치적인 쪽으로 좀 번졌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그러면 중간선거 때는 하원의원을 다 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3분의 1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나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아마 다 넘어갈 겁니다. 공화당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제 결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론. 예? 간단하죠? 물가 잡는 방법 뭐가 있어요? 네,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 요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라, 통제 안 되는 연준이 걱정이다. 예, 통제 안 되는 연준이 걱정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지금 사인이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키려면? 네.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예. 연준이 많이 변했죠.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아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올려주신 중국 상황과 저쪽 짱깨들과 원숭이들의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에 대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것 같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돈을 푸는데 이제 돈 푸는 걸 줄이고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이제 올리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뭐에 맞물려서? 네. 네, 이쪽에 애들하고 같이 맞물려 갔고요.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주 요동을 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뭐를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이 험난한 과정들,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다 폭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규모로 지금, 그래서 달러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다. 예, 그럼 달러 상승,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주식시장 폭락,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이나 우리나라는 벌써 시작을 했고요. 자, 미국은 이제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미 연준 사이트입니다. 자, 인기 시리즈 가보시면 요거,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미국 고수익 지수 옵션 조정 스프레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이게 하이 일드 정크 본드, 그죠? 예, 3에 머물고 있죠. 3% 상당히 낮은 거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5에서 14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3 근처에 오면
최고 저점입니다. 이게 산 근처에 오면. 그래서 항상 이런 저점 근처에 와 있으면 자 어떻게 되죠? 튀죠. 이렇게 튑니다. 예, 자, 좀 보시고 자 이렇게 튀고 튀고 이렇게 튀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만간 튈 때가 됐다. 그래서 정크본드 하이일드 이거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웬만큼 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준의 총 자산을 보시면 네. 손익 분기 물가 상승률 이거 보여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총자산. 자 총자산을 보시면 늘었어요. 네, 8조 10월 중순경에 8조 4천억이었는데 4,800억. 그 다음에 늘었죠. 계속. 네. 11월 10일까지 늘었어요. 엄청 늘었죠. 예, 네. 그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푼 거예요. 지금까지. 예, 아주 줄기차게 풀었습니다. 그죠? 예. 이러니 시장이 과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정크본드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연준의 노림수는 뭐냐.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만 키워놓은 거예요. 자산시장만 버블을 만들었어요. 버블. 예.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게 이제 터질 때가 되니까 이제 걷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각도가 이게 완만해지는 겁니다. 내년 최대 6월까지 이 각도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예? 줄이는 겁니다. 계속 공급은 하는데 줄여요. 자, 그 다음에 예상은 6월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미래일은. 네. 자, 이래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계속 늘고 있다. 빚이 계속 늘고 있다. 예. 예, 지금 몇 년 만에? 네. 2008년이니까 예, 13년 만에. 그죠? 1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채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8천억, 9천억 하다가 갑자기 그 이상한 놈이 나와 갖고 돈을 풀기 시작해 갖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BB 예, 하일드 채권 중에서 좀 좋은 놈들. 예. 그래서 얘도 지금 하나 그죠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예, 쓰리 바닥을 지금 찍고 있어요. 쓰리 바닥 바닥 다지기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바닥 다지기 하면 어떻게 했죠? 똑같아요. 위로 튑니다. 위로 튀어요. 예, 이렇게 여기처럼 튀고 예, 그래서 이쪽 엄청난 이 위험 자산들 이거 잘 보시고요. 특히 이 막내 트리플C 예, 트리플C 잘 보셔야 되고 얘는 7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일단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네 지금 7월 달에 5.7% 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한 6.6%,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정크본드 수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미국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현재는 1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뭐 쭉 있죠. 네, 도찐개찐이에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름 바뀌었죠.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가 다음. 그죠? 네,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까지.
상위 시총 상위 종목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한 5개 정도는 한번 쭉 보십시오. 상태가 어떤가.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결론부터 내리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퀄컴이죠. 닷컴 버블 때 모습이었고, 자, 내려오다가 말다가 갑자기 예,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널뛰기를 했습니다. 몇 프로냐? 23%.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때가 몇 프로였냐면 94% 올라갔어요. 막판에 엄청나죠. 네,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어떻게 되냐? 27% 폭락이 있었습니다. 예, 자, 폭등과 폭락이 반복됐던 이런 시기. 네, 그럼 여기가 62%. 대단하죠. 이때가 닷컴 버블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됐던 모습입니다. 그죠? 1999년 1월 달부터 2000년 2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현재도 그래요. 이제 여기로 잡으면 5월 달, 여기까지 하면 2월 달, 자, 여기까지 하면 11월 달. 네. 뭐 비슷한 기간이지만 기간이 좀 길었네요. 중간에 이렇게 눌리는 기간도 길었고. 그래서 앞으로 얘 흐름을 잘 좀 보시고요. 요 다이버전스 지금 생기고 있는데,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일단 애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자, 하람이 패턴이 떴고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주봉에서의 다이버전스는 심하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자, 고점,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죠? 고점이 증가했죠. 자, 고점이 낮아졌죠. 자, 이거는 반드시 이만큼 내려온다. 네, 여기까지 30 근처로.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풍동 빠지지 않을까, 아,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좀 지켜보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고점을 못 넘은 지 꽤 됐고, 그죠? 꽤 됐죠. 네, 지금 여기가 고점이 예, 9월 7일 주간이니까, 자, 일봉을 좀 보시면. 네,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돌림 비율을 좀 보면, 네, 78%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61.8% 근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 둘 파동을 지금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를 지금 계속 못 넘죠. 지금 여기 10월 28일 요 고점에서 반등 고점을 못 넘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고점을 못 넘는 걸 봐서는 앞으로 자, 이 파동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자,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자, 이런 흐름. 네, 자, 예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네, 일목균형표에서는 지금 네, 전환선 근처에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다가 전환선 근처에 있고 지금 방향을 잡을 예정이 있는데, 예, 그래서 반등 끝, 자, 하락 시작,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에서도 지금 네,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잡을 거죠. 완벽하게 하락이다, 완벽하게 상승이다, 얘는 얘기를 못해요 지금. 네,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재탕 해먹죠. 지금 닷컴 버블의 재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마무리 모습을 좀 보시면, 예, 마무리 때 28%, 그죠? 이렇게 짜실짜실 하다가 마지막 스퍼트 하고 28% 하고 예, 16% 때렸죠. 아까 퀄컴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28% 16%. 자, 요런 흐름들, 네, 쭉 보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 달 후에 일어날 것인가? 지금 막판 스포트가 보이죠? 여기? 예, 17%. 예, 대단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번 달에 아직 몇 거래일 남았냐면요, 한 2주 정도, 한 10거래일 이상,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형성되는 봉의 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고 폭락했고,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예요. 이게 엄청나죠? 월봉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자, 얘도 엄청납니다. 여기 작년 3월 계속 올라왔죠. 이게 연준에서 돈 풀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캔들 모양부터 보면, 네, 행잉맨 아니면 도치 캔들이 뜬 겁니다. 자, 이브닝 도지 스타. 예.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다이버전스입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역사적 고점인데, 예, 그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예. 더 갈지는 이제 봐야죠. 자, 앞으로.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흐름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 월봉상에서 이 모습, 예, 말씀을 드렸던 이 모습을 시연할지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으로 해서 몇 주간 올라왔는데, 자, 이브닝 도지스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다이버전스 현재 지금 시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치 캔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 네,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예, 못 넘고 있습니다. 음봉, 양봉 계속 생기면서 잘 보시고요. 저 흐름.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는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애들이 다 헤맸네요. 얘도 그랬고. 그죠? 예. 그죠? 패턴도 생겼고. 이브닝 도지스타? 예. 그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자, 큰 흐름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볼까요? 구글은 쌍으로 행잉맨이에요. 교수형 두번 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거 폭락 징조입니다.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주의하자. 별로죠. 지금 다들 패턴들이 나오는 게. 자, 테슬라 월봉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이번 달에 찍었는데, 예, 지금 음봉이 크게 하나 생겼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 주는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물량을 팔은 거죠. 물량을.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83, 고점. 예, 여기가 얼마냐면 86. 예, 고점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봉이 터졌고, 거래량이 나름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지 한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대형 종목 중에. 그죠? 네. 순위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얘도 행잉맨. 그죠? 교수형. 쫙 반등 주다 교수형. 자, 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얘는 지금 현재 하락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다이버전스 또 시연하고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예. 이브닝 도지스타.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길죠. 예. 완전 널뛰게 한 겁니다. 일봉 잠깐 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 엄청난 음봉에, 그죠? 거래량까지 터지고 슈링스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급변할 수 있다. 이 주가는, 얘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연하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널뛰기에 의한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요 저점 이탈하면, 예, 287달러. 네, 급변 폭락할 수 있고요. 고점 돌파하면 폭등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 과매수 구간이고요. 잘 보시고. 자, 버크스 해서웨이. 네, 고점이 비슷해졌죠. 그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가 많았죠. 최근 들어서 반등보다는 매도가 많다. 네, 뭔가 낌새를 느꼈다.
자, 그러면 고점이 일정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또 다이버전스. 예. 폭락 가능성을 예고한 겁니다. 자,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좀 더 안 좋아지죠, 분위기들이. 예. 지수는 오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 텐센트 반등은 줬다고 줬지만 줬지만 거래량 들어오고 했지만 못 올라가죠. 예. 이렇습니다. 텐센트. 예, 여기서 헤매고 있고요. 그다음에 TSMC. 자, 쇼링스타. 예. 자, 그래서 밀렸죠. 여기 고점 부근에 딱 오니까 그냥 확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요 박스권 여기 이탈하는 요거 107달러 이탈하게 되면 예, 엄청난 폭락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큰 희망이 없습니다. 얘도 보니까. 그죠? 막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안 보이죠.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안 보인다. 예. 뭔가 시장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JP 모간 어때요? 예, 거래량은 늘지 않지만 고점은 증가했는데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니까 못 올라가죠. 예, 별로죠. 자, 얘는 어때요? 봐봐. 예, 반동을 준다고 주지만 못 올라와요.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빗자. 빗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예,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얘가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내려오는 요 아주 정확한 다이버전스 좀 시연하고 있죠. 별로죠. 그림 존슨앤존슨 마찬가지 반등을 준다고 주는데 헬렐레 합니다. 예, 그죠? 보십시오. 얘도 똑같이 올라 고점 증가했는데 예, 고점이 거의 수평이지만 다이버전스 내려왔다가 반등. 예. 자 월마트 자 쓰리봉이죠. 여기 하나 둘, 셋. 고점에 이제 저항을 계속 받고 있고요. 자, 얘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 별로죠? 예. 더 이상 치고 못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월마트 좀 시원찮고 예. 그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예, 반등했지만 힘이 약하고 빗자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 봐봐. 예, 얘는 뭐 끝난 뭐 예전에 끝났죠. 여기 20% 찍을 때 JP모건 이제 더 이상 상승을 못 하고 있고 다이버전스 시연하고 있고 TSM 네, 얘도 헬렐레 힘이 없고 텐센트 마찬가지 예, 한번 작살이 났더니 힘을 발휘 못하더라. 그래서 조만간에 미래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예, 팡 주식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고점은 지키고 있지만 거래량 터지면서 다이버전스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엔비디아 이거 극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더 아니면 뭐다. 그래서 얘는 아마 조만간 엄청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지금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다이버전스를 보니까 조만간 폭락할 것 같다. 예. 자, 그다음 페이스북 얘는 계속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한 정도다. 힘이 없고요. 테슬라 주봉에서 엄청난 물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 요 주범이 누구라고요? 그 회사 사장, 네, 머스크가 파는 거예요. 저래도 여기 고점 근처면 팔 욕심이 나겠네요.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다이버전스 생겼다는 얘기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 둘, 셋. 주봉도 아니고 월봉에서 이러면요, 밑으로 꼬라박습니다. 꼬라박으면 이거는 기사에서도 났었죠.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연한다. 이거 내려옵니다. 별로죠. 쌍으로 행잉맨. 아마존 자,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도지 이브닝 도지스타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자 도지 캔들 뜨면서 고점을 못 넘는 이런 상황들 잘 좀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엄청난 이 다이버전스 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예. 트리플 다이버전스 지금 개기고 있는데 내려와요.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내려옵니다. 예, 여기서도 그랬어요. 보실래요? 자, 여기 얼마죠? 80이었고요. 여기 얼마냐면 77이에요. 그 당시 역사적 고점이죠. 예, 고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낮아졌죠. 폭락했잖아요. 네. 그죠? 예. 여기서도 그런 신호고요. 요게.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이거. 고점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여기랑 비슷하죠? 예. 폭락. 예. 여기도 폭락. 그럼 지금 얘도 폭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언제인지 이번 달인지 뭐 다음 달인지 아무튼 좀 지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계속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확실합니다. 100% 그러면 사기꾼이고 99.99%. 예. 자,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준비는 예, 전 세계적인 어떤 쓰나미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예,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 전략을 통해서 예, 내려오는 거 보고요. 천천히 뭐 SQQQ라든가 숏 전략 구사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구사하시면서 살살 간 좀 보시다가 예, 여러분의 한 가지 신호로 가지고 좀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예, 하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나스닥을 잠깐 예를 좀 보시면 이때가 이제 다크버블인데 예, 이번 달 생기는 거 좀 보고요. 예,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좀 하시고 좀 길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예,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을 하고요. 반드시 예. 그 역사의 끝은 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예상한 거로는 뭐 한 뭐 한 3,000대, 4,000대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설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려오겠어? 다시 올라갈 거지? 아니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다르다. 네, 거품이 한번 꺼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남아야지 또 투자도 계속 하는 거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